와 진짜 캠 키워서 보니까 진짜 이목구비 예쁘고 진하시네요. 진짜 팡이님이랑 결혼하고 싶어요. 어 퀴프 하나 드리겠습니다. 역캐릭인데? 남자라고요? 자 퀴프 반납해라. 팡이요. 자 녹화를 시작하고요. 지금부터 어제 제가 아 고근 추억 돌리기 했었죠. 크크크 도전이란 오늘 2일차 한번 해볼게요. 근데 오늘도 안 뜨면 그냥 포기할게요.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메이플스토리 방송 팡유 방송을 모시고 있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팡유입니다. 자 지금부터 고근 환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땡큐. 하나 둘 셋 팡유 화이팅. 아 오늘 왜 이렇게 신나냐고요. 아니 그 오늘 뭔가 안 피곤하네. 아니 영환불 사오는 게 힘들어. 사오는 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했던 거 있죠. 메이플 스토리 업데이트 방향 영환불 NPC 만들어서 1억에 팔면은 매소 인플레이션 해결되죠. NPC 만들어서 1억에 판다고 경매장에서 이제 보스에서 먹은 거 영환불이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요. 왜냐면 조금 더 싸니까. 맞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 매소 인플레이션 진짜 싹 다 해결돼요. 스카니아 서버 유충님이랑 내가 바로 매소 마켓 가격 두 배 올라가요. 예. 영환불이 확률이 되게 낮아가지고 그 이 추업 영환불을 상시 판매한다고 해서 아이템 시세가 내려가진 않아요. 팡이님이 기분 좋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. 아 저기 그거 30분 뒤면 표정 썩어가지고 바로 찐텐 나옵니다. 내 방송 한두 번 보세요. Can you feel it? Oh, yeah. 그냥 품에를 해라.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맞냐고? 나 이미 메이플 품에처럼 하고 있어 얘들아. 어? 품에보다 내가 쓸걸요? 여러분 소신바로 할게요. 7흑템들 가격 더 반토막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많은 유저들이 쓸 수 있게 이제 7흑 가격이 떨어진다고 화나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던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기존에 너무 비쌌어요. 그래서 계속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가격 방어가 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. 가격 방어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메이플 유저가 그래도 조금 늘었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네요.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. 아 1억이 힘이 떠야 되는데 씨. 자 새로운 고근 사겠습니다. 왜 힘은 안 나오는 거야 힘은? 아 왜 인트가 나왔을까 진짜. 나 지금 고근이 20개가 넘어요 여러분들. 추억 고근이 미쳐버리겠어요 진짜. 바로 여러분 머리 잘랐습니다. 답답해 보인 거 사라졌죠? 깔끔해졌습니다. 아 그리고 어떤 분이 아까 머리 잘랐다고 하니까 머리 왜 초딩처럼 자르냐 나이에 맞지 않게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밖에 나갈 때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마하기도 합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와 진짜 캠 키워서 보니까 진짜 이목구비 예쁘고 진하시네요. 진짜 팡이님이랑 결혼하고 싶어요. 어 퀴프 하나 드리겠습니다. 역캐릭인데? 남자라고요? 야 퀴프 반납해라. 남자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. 되질라고 씨. 진짜 고근 이름값 하네. 100에 5%가 최선인데 근데 내게 84에 6%라서 별 차이가 없어요. 그죠 안하고 말지 그지? 힘 6올리겠다고 500억을 태워? 내가 메이플 하면서 후회하는 일이 있어. 10.9 리턴으로 쓸걸. 공격력 1차이 난다고 1500억을 쓰다니 진짜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? 아 퍼센트 씨바 시보래. 아 오 아 이러면 아 이거 그냥 파는 게 맞는 것 같은데. 아 근데 일단 매소가 없어서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일단 고근 추업 돌리기는 망했고요. 아 매소 받았으니까 이걸로 노작 장갑 사가지고 자 스카니아 전사 크크 장갑 대상장이 하고 있습니다. 연락 주세요.
야, 사람이 모른다 그러면 진짜 크크크 나올지 몰라요. 내가 항상 얘기하지, 사람 일 모른다고. 봐봐, 연속으로 세 번 실패할지 어떻게 알아? 모르는 거야. 내... 자, 크크크 도전 한번 오늘도 해보겠습니다. 어제 이렇게 돌리다가 아래 크크 떠가지고 개이득 봤거든요? 아, 참고로 이렇게 가려놓고 아래 크크가 뜬다, 그럼 윗잠이 9.6% 확률로 크크크가 되는 거예요. 이쯤에 돼지라에서 들어왔는데 돼지 아니신데요? 아, 고맙습니다. 그 엇가야, 엇가. 날이 아닌 것 같은데 제정 한번 할게요. 아, 오늘은 그냥 부가금 날 것 같은데. 학대 아니 돼지 맞으시네요. 날 풀렸어요? 뭐 크크 힘 10이 나오면 점점 아니고요. 오케이, 크리 두 줄에 럭쿠퍼 아깝다. 크크 힘이었으면은 개이득인데. 두 번째 장갑 갑니다. 오, 이것 뜨면 개미쌉니다. 오늘 손에 없어요. 제발, 아이씨, 뜨겠냐고. 어, 와, 두 번째 줄 4.5% 떨었으면 크크큰데. 자, 오늘만 세 번째 장갑 갑니다. 아, 와, 아, 제발 이 기세를 더불어 크크가 떠주고 긴장 탄 다음에 3분 시간 끌고 공개해서 크크크 빵 바로 에디셔널 큐브 돌리고 그 힘 띄우고 바로 23성 무예망전 저를 레스코 파니 클라스. 나루와의 나루의 불큐가 있지 않을까?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봅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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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드! 생각이라면 했으면? 아, 닥쳐라 씹서야. 오! 오! 가까이! 아싸! 오늘 손해 안 봤다! 이렇게 손해를 면합니다. 아, 오늘 캐시 쓴 거 손해 안 봤다. 크크임 550억이에요. 그거 다 내 거야. 내가 올린 거야, 내가. 전사 거. 자, 곡은 추업 달리기 2차전 했고요. 그리고 크크크도 2차전 한번 해봤는데, 아, 오늘도 아쉽게 크크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. 녹화를 종료합니다. 안녕.